Test one. Listening.네덜란드 유학생들을 위한 추천 카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이 ING 카드를 만들기 전, 그리고 이제 만들고 난 후에는 대부분 이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요즘 여러 카드가 많이 나와서 상관이 없긴 한데, 저는 이제 하나에서 나온 비바, 하나 비바? 네, 비바 2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그 주황색 카드 있잖아요. 네. 그게 뭐뭐에 쓸 수 있어? 이 주황색 카드는, 이거 주황색 카드는 이제 한국의 체크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알버타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아까 알버타인에서는 이거 그것만 쓸 수 있다고. 네, 알버타인에서는 현금이랑 이 핀카드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 외에는 웬만해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비자랑 맞춰놔야 돼요. 알버타인은 이제 네덜란드 슈퍼마켓이에요. 약간 한국으로 비유하면 홈플러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홈플러스 작은 거 여기저기 다 있죠. 네, 작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여기 암스테르담 올 때 거기 서점 있는데 그 옆에도 알버타인 있지 않나? 네, 맞아요. 맞죠. 거기 자기가 사는 지금 집 밑에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주황색 카드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주황색 카드는 우선 학교 등록을 다 하시고 거주 등록을 다 하신 다음에 학교에서 예약을 잡아주는데. 뭐 정 급하시다, 뭐 먼저 만들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그냥 은행 ING 아무데나 찾아가셔서 이제 체크카드 만들어 왔다 해서 예약을 잡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돼요. 그 필요한 서류들이 이제 거주증, 그리고 이제 거주 등록증, 그리고 이제 입학 증명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황색 카드는 학교에 오면 다 만들어 주는데? 학교에서 이제 스타트 어포인먼트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절차를 따라가시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카드 보면은 자기는 하나 비바 카드를 먼저 만들어서 오고, 네, 쓰다가 학교 카드 만들어서 그걸 쓴다. 네, 저는 하나 비바로 쓰고, 근데 하나 비바를 먼저 선택한 이유가 수수료가 되게 적다고 들었거든요. ATM 수수료가. 그래서 그거 메리트가 있어서 사용했지, 그 외에 메리트는 딱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